서울대에서 서울대를 어쩌다가 기적적으로 제 동기 중에 베이스 한 명 빼고는 저보다 다 고음을 잘 내는 거예요. 왜? 저도 이제 학교 입시를 할 때 미프라이까지 갔었거든요. 가성을 내려고 봤더니 가성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가성이 없는 사람한테 두성으로만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수축만 계속 일어나게 되고 만들어지질 않았던 거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의학 발사 메디컬 보이스의 이민혁과 전문의 구인플랜 송입니다. 누가 제 얼굴을 이렇게 만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가르치고 있는 보이스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는 이용표입니다. 오늘 그 레슨 하시는 분이 이제 성악하시다가 이제 뮤지컬을 좀 도전 하고 계신 학생분이시고요. 마침 또 이제 이용표 선생님도 이제 성악을 하시다가 이제 뮤지컬을 하신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모셔보았습니다. 바로 레슨을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 원래 오시기로 했던 학생분이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 격리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4단계 격상되고 또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해서 네. 부득이하게 그 온라인 레슨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레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나이는 29입니다. 네, 전공은? 전공은 성악을 했고요.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그럼 노래를 배운 기간은 어떻게? 노래를 배운 기간 제가 고3 때 시작을 해서 이제 딱 10년 딱 돼가네요. 서울대에서 서울대를? 어쩌다가 기적적으로 가게 됐습니다. 본인의 문제점에 알고 있는 부분들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뭐 지속적으로 플랫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뮤지컬의 그 발음을 하면서 성악의 발성을 적용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상충되는,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세상이 무너진 이 순간 여기를 벗어날 길은 어디? 음악을 빼앗긴 이 순간 내 삶의 의미는 대체 어디? 무덤 속에 태어나 고통 속에 버려져 음악이 돼 잘 들었습니다. 일단 너무 잘 하셨고요. 일단은 음색도 너무 좋으시고 뮤지컬을 배우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화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 그냥 일단 코멘트만 먼저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암호음의 세팅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지속음을 하면서 이제 혀로 그 음을 유지하면서 뒤로 눌러버리는 계속 그리고 단어에 대한 표현들이 조금 더 세심한 표현들이 돼야 되는 게 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고통이라는 단어를 너무 이쁘게 부르지 않는다던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강하게 막 되게 뭐 지르지 않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단어가 가진 고유의 느낌들을 그 노래에 좀 잘 살려서 부르는 연습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하시면은 더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모음값에서 혀에 이제 긴장을 푸는 훈련들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혀의 위치가 뒤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혀를 좀 꺼내는 자음들을 섞어서 그 모음값을 좀 잡는 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조음들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 하다가 따를 중간에 한번 섞게 되면은 혀를 앞으로 한 번 더 빼주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성대가 너무 강하게 붙을 때는 타타타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아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혹시 지금도 약간 혀를 많이 쓰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음의 첫 부분에 타 그리고 탑노트에 타로 아예 해볼게요. 그래서
타타타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타 타 타 지금도 저 영상에 보이는 게 첫 순간만 빠지고 그 모음으로 유지될 때는 다 들어가거든요. 모든 음에 타를 넣을게요. 그냥 타타타타타타타타 가볼게요. 네. 시작. 타타타타타타타타타. 네, 너무 좋아요. 지금 그 기준을 10으로 놨을 때 어느 정도 크기로 내신 것 같으세요? 4, 5 정도로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2, 네. 3으로 줄여서 한번 가볼까요? 더 줄여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타타타타 끝음 이제 돌아왔을 때 그 지속음을 조금만 더 짧게 가져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타타타타 굿! 너무 좋아요. 오, 네. 네네네. 저 위도 올라갈까요? 궁금해. 자. 잠시만요. 타타타타타타타타. 그 지금 탑노트 해설을 약간 토로 한번 바꿔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시작. 타타타타타타타타 타타타타. 유근우님의 전음은 이 너굴맨이 지켰으니 안심하라고. 한번 다시 봐도 될까요?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는 패턴인 것 같은데 이제 얘기했듯이 그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노래에서도 가사를 중간 부분을 아예 바꿔서 이제 암호음 같은 경우나 이럴 때에서 이제 티긋이나 뭐 치읒 이런 자음들을 써서 그러니까 천사를 아예 천타로 그런 식으로 좀 바꿔서 불러보는 훈련들 이제 독수리 날개집 있잖아요. 그럼 먼저 타로 한번 가볼까요? 독수리 타 지소금을 할 때 타타타 한번 섞어볼게요. 네. 독수리 타 타 타. 확실히 타 하는 순간에 시작은 괜찮은데 유지를 하면서 바로 뒤로 계속 들어가요. 나를 내로 바꿀게요. 네. 네. 할 때 그 혀끝을 애모음에서 살짝 아랫니 밑에만 좀 붙이는 것만 좀 한번 의식하고 네. 네, 붙인 채로 하는 걸로 할게요. 시작. 독수리 내. 네, 거기서 그러면은 미을 자음 받침을 한번 붙여볼게요. 독수리 내. 네. 일단은 훨씬 좋고 자 거기서 그러면은 정말 약간만 암호음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혀는 아랫니 밑에 계속 유지한 채로 한번. 네. 독수리 내. 네, 훨씬 나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나로 가볼게요. 독수리 나. 네, 좋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나요. 그러니까 혀로 눌러내고 뭐 지소금 이렇게 그러니까 혀의 위치만 네. 살짝 조정해도 지금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술이 날개짓처럼 술이 날 이게 사실 링 사운드를 만들어내기 위한 강하게 들어갈 때 나오는 소리이기도 한데 네. 살짝만 빼줘도 충분히 지금 혀 뒤쪽만 써서 소리를 내실 수 있어서 술이 날 지금처럼 그냥 사실 인지만 해도 바로 바뀌는 거 보니까 노래 안에서 그렇게 인지만 하고 있어도 충분히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하나 더 발성 훈련 중에 이제 혀의 긴장을 푸는 훈련인데 뉴욕 보컬 코칭에서 혀의 힘을 뺄 때 유용한 발성으로 글레이라는 단어 글레이 그래서 혀가 이렇게 웨이브를 치면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글레이 해서 글레이 이런 식으로 짧게 혀의 긴장을 자꾸 풀어주는 식의 훈련도 건우 씨한테 굉장히 네. 도움이 많이 될 훈련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10년을 계속 했지만 제 동기 중에 저희 남자가 13명이 딱 있거든요. 남자는 근데 그 중에서 베이스 한 명 빼고는 저보다 다 고음을 잘 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F, F샵 정도 되면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쪽이고 지금도 이제 조금 나아져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B플랫이나 B 이상은 안 되는 아직도 그거를 뚫지 못해서 일단은 그러면은 CT 얇은 음성대 훈련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 그거를 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조금씩만 네 그거는 이제 그리고 제가 가성이 원래 잘 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해보고는 있어요. 그 일단은 가성에 접근이 돼야 고음은 훨씬 소리 저도 고음이 안 났었던 사람 저도 이제 학교 입시를 할 때 미플랫까지 갔었거든요. 그 유절 가곡에 2절을 부를 때 2절에는 미가 나와서 저는 이제 못해서 미플랫이 나오는 1절만 네.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냥 두껍게 자꾸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거기서 확실하게 피치브레이크가 강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네. 아예 넘어가지 못하고 완전 막히는 현상들을 하다가 얇은 성대 패턴의 훈련을 하고 나서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기본적으로 가성의 접근은 SOVT만큼 좋은 게 없어요. SOVT 훈련, 호흡이 나가는 길목에 저항이 걸리게 되면 여차저차한 물리학적 원리에 의해 호흡 에너지가 성대에 더 효율적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발성 훈련법들. 두꺼운 빨대를 사용해서 네. 트레이닝을 학생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CT 근육의 활성화에는 아주 적합한 훈련이라서 CT 근육 성대를 늘리고 텐션을 증가시키는 근육으로 고음 발성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육이지만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가성으로 빠지게 되어 흉성 근육인 TA와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사실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는 뭐 이제 배고동 소리 내는 소리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가성으로 접근하는 훈련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로 예를 들어서 그냥 바람을 입으로 빼고 볼을 팽창시키고 한번 가성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우모음을 낸다고 안에서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강하게 가성이 아니라 자꾸 수축을 하는 소리들이 약간씩 아 쪼이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조금 더 편하게 해볼게요. 볼에 바람 빼고 그냥 앞에 H를 좀 붙여볼게요. 네, 거기에서 이제 걸었다가 붙었는데 처음에 네. 바람을 조금 더 빼는 걸 지속하다가 붙여볼게요.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이 연습이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고음의 접근들이 훨씬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져요. 이게 더군다나 트레이닝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일수록 음역대가 진짜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훈련에서 접근을 하면서 소리를 붙이는 훈련까지 합니다. 뭐 사실 뭐 믹스를 낼 때는 그렇게 붙이는 것까지 안 하지만 뮤지컬을 할 때는 이게 하다가도 조금 더 붙이는 훈련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그래야 이제 에너지도 만들어지고 고음에서 임팩트도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붙이는 것보다는 수축은 워낙 계속 강하게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그 얇은 성대에서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요 훈련만 하시고 나중에 뭐 스튜디오 오시면은 제가 붙이는 것까지 같이 해서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저한테 지금 오고 있는 뮤지컬 배우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고음이 너무 안 나고 고음까지 되게 흉성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성을 내려고 봤더니 가성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가성이 없는 사람한테 두성으로만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수축만 계속 일어나게 되고 만들어지질 않았던 거거든요. 몇 달 동안은 가성만 만들어주는 훈련들을 했어요. 되게 굉장히 그냥 작게 그 호흡의 밸런스만 잡히게끔 하는 훈련만 하고 나니까 고음까지 굉장히 편한 소리로 굉장히 노래를 지금 편하게 네. 하고 그러니까 노래 서사가 훨씬 더 임팩트도 커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확실하게 지금 가성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여서 요 훈련을 많이
지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붙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뭔가 볼륨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근데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네. 기회에. 고음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제 가성이 어느 정도 된 다음 그 다음 만약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만들어 나가야 할 순서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그 가성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대를 붙이는 작업까지 하고 난 후에부터는 모음으로 훈련을 하는 게 좋죠. 일단 우에서 확실하게 만들고 나중엔 아 제일 열린 모음까지 확실하게 부사가 되면은 아 모음이 잘 만들어지면 사실 다른 모음들은 조금 더 수월해져서 노래 안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성악과 오페라와 뮤지컬의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그게 더 초점을 두는, 그러니까 가사에 초점을 두느냐, 음악에 초점을 더 두느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뮤지컬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초점을 두고 그 대사에 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오페라 같은 경우는 음향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무대 끝까지 소리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음보다는 모음 위주의 소리를 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뮤지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음 위주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발성의 차이가 약간이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나겠죠. 네. 실용음악하고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사에 확실하게 초점을 두고 대사에 나오는 화술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디에 주어가 있고 어디에 목적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 조금 더 확실하게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나와요.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 지금처럼 팬텀이나 이런 라이센스 뮤지컬들에는 우리나라 화술에 맞게 변화를 하다 보면은 각자 그 리듬에 맞지 않은 강약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절하고 변화를 주면서 노래를 하느냐에 대한 공부를 네, 조금 더 하시면은 뭐 충분히 지금 가지고 계신 소리로 오디션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